선수님, 재키님, 누수제비가 날아가는 원리 아세요? 근데 뭐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사무국 영상 보면은 엄청 잘 나오거든요. 진짜요? 네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사물궁이님이 또 우리 도발했습니다. 아, 그분 저희 아신대요? 아, 불만 있으면 오라 그래. 아, 한번 봐봐요. 아니, 사물궁이님 채널 한번 가보세요. 물수제비 편 있거든요? 물수제비의 원리는 뭘까? 뭐야? 물 기쁠에서 최고의 물수제비 기계를 만들어주겠죠? 재키님, 저번에 이렇게 토마토 주스 기계도 만드셨잖아요. 정확히 토마토 케첩 주스 기계입니다. 이번에도 사무공인님이 이렇게 기쁠 소환하셨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또 못 참죠. 참을 수 없다. 참을 수 없다. 이 정도야 뭐 사무공인님 그거 봅시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세요? 좋은 게 있긴 해요.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뭐 보내고 싶던데요? 와우! 어떻게 만드죠? 일단은 어떻게 물수제비를 던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던지세요? 개구리가 가야죠. 개구리가 가야죠. 납작한 돌을 찾아서. 그냥 돌이 아니라 납작한 돌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팔을 감아가지고 스피드를 줘서. 아, 맞아요. 스핀이 중요한 것 같아요. 돌에 스피드를 주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물에 어떻게 내려갈지 이것도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팔에 해당하는 관절을 하나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의 손동작을 모사해서 모사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요. 그거를 기계로 만들 수 있어요? 저는 기쁠의 메이커 재키입니다. 와우. 안녕하세요. 그때 그거 국민대다 했던 거 제가 받으러왔거든요. 와. 특이한 거.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부품이에요? 휴게에 들어가는 브라켓들이에요. 지금 이게 클렌지 이 사이에 샤프트 이렇게 끼워지고 이 샤프트랑 얘랑 같이 돌아가야 돼서 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키. 이제 이번에는 저희가 철판이나 이런 거를 레이저 강우에서 꽤 정확하게 조정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겁니다. 이렇게 껴지는 거죠. 오. 이제 그 차에 실읍시다. 네네. 개무거운데 혼자 들어야 돼요? 저 카메라 들고 있다. 지금 뭐 용접하신 거예요? 그걸 이제 설명해드리죠. 이게 물수제비라고 해봅시다. 돌을 이렇게 던지잖아요. 이 내리는 각도, 팔의 움직이는 각도를 설정해주는 게 이제 이 부분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움직이죠. 아하. 이런 식으로 각도를 조절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생긴 게 달리게 돼요. 얘는 뭐 하는 거냐? 날아가는 이 포신의 가우 각도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돌이 어디로 날아갈지 방향을 정해줄 수 있네요. 네. 오호. 근데 이제 이거는 마지막에 손목 각도.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 팔을 던질 때 저희가 손목을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손목의 각도를 조절해 주는 게 이제 남은 한 가지 부품이에요. 아, 그러면은 지금 요게 손. 손목. 요게 팔. 얘가 어깨네요. 사람 팔을 따라한 물수제비 기계. 이제 사람보다 더 정확한. 오케이, 파이팅! 이제 여기서 오케이, 용접을 시작해봅시다. Let's go, 용접. 이쁘게 잘 됐다. 여기가 150도고요. 지금 제가 손을 잡고 있는 이 부분은 그래도 80도? 안 더워요? 하다 보면 무감각해져요. 땀난 거 봐, 땀. 무슨 소리야? 땅이 안 내려갔죠? 망했다. 네, 망했어요. 용접기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니? 갑자기 퍽 소리나더니 죽었어요. 근데 꼭 용접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그냥 구멍 뚫어가지고 볼트 같은 거 박으면 안 돼요? 이미 모든 것은 설계상에서 다 예정된 상태로 돼 있던 건데 거기서 그렇게 바뀌어버리면 안 되죠. 아크 용접하세요 그냥. 아크 용접기 있잖아요. 아, 이쁘지가 않아요 용접이. 아, 다른 용접기 있긴 있어요?
아크 응급기 있어요. 아크 응급기 있고 아크 응급을 해야죠. 그리고 수리를 뭐 만약에 맡긴다 하더라도 내일까지 수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안 되죠. 아크 응급 해야죠. 아크 응급기밖에 없는데. 그 아크 응급기 쓰면은 뭐가 좀 단점이 많아요? 안 이뻐요. 아 이거는 제키님밖에 몰라. 솔직히 말해서 이런 디테일이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겁니다. 제키님 아크 가시죠. 아 컨디션 안 좋아. 제키님 괜찮아요? 새로 용접한 데가 어디예요? 이게 아크 용접기고요. 네. 이게 아르곤 용접기예요. 이게 아크? 이게 아르곤. 네. 똑같은 것 같은데요? 내가 원하던 퀄리티가 안 나온다고. 우리 아크 용접했어요? 하고 있어요. 어디 있어요? 차이 보이세요? 뭐가요? 비슷해요. 그냥 단단하기만 되는지 뭐 모르겠다. 괜찮아요. 모르겠다. 아, 차이는 느껴져요 확실하게. 제키님 네. 아크 용접기로 해도 멋있습니다. 얼른 작업하게. 저 혼자 있고 싶어요. 오케이 제키님 힘내세요. 우와 이것도 네. 주세요. 세게 돌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건데 이 다리 두 개의 각도를 연동시켜주는 게 오 견인을 하는 거네요? 네 인력 거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게 무려 카모플라주 용 카모플라주라고 하면은 개구리 무늬? 맞습니다. 말 그대로 개구리 무늬. 근데 좋아. 그냥 군대에서 쓰는 그런 개구리 무늬가 아닙니다. 그러면요? 바로 빈대 깃불 컬러로 카모플라주네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해요? 뭐 그래요? 그래서 바로 이 틀을 따왔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은 흰자 베이스였잖아요. 네. 여기다가 여기 이걸로 하나 깔아요. 그 다음에 이런 걸로 이렇게 깔고 블랙을 이런 식으로 깔아주면은 그럴싸한 카모플라주가 모양이 나오겠죠? 색깔도 바뀌고 나오겠네요. 모양도 여러 번 바뀌고 방향도 바뀌고 반전되고 이런 걸 좀 여러 번 규칙적으로 네. 하면 저희가 하는 카모플라주 패턴이 나오겠죠? 선생님 렛츠고 렛츠고! 아까 저희 상두도장 네. 저희 마감재까지 다 뿌리고 나서 네. 건조가 되었습니다. 이제 뭘 해야 되냐? 조립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근데 조립하는데 뭘 왜 어떻게 조립할 것이냐? 그냥 조립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볼트 넛을 세우는 걸 세우는 게 아닙니다. 아, 말 너무 빠르신 것 같은데. 에이, 요. 오케이, 조립 Let's go. 오케이. 아, 이거. 이게 뭐 있어? 테스트. 테스트, let's go. 그렇지. 우와. 와, 진짜 제대로 날아가네요. 여기 저 문 쪽 보세요, 문. 보겠습니다. 오. 아, 발사. 와. 오케이, make it good. Make it good. 두두둥장. 아니 형님 메이커로 전직하셨나요? 네 휴지 때려쳤습니다. 새끼님이 차눈물이 한다더니 노동을 시키고 있어요. 아니 이게 회사예요. 이게 차는 노동이라고요. 아, 제키님 근데 이 돌을 찰흙으로 만든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물수제비 기계인데 가장 많이 하는 그 횟수나 각도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물이 다 크기랑 무게, 지름 네. 이런 것들 다 일정해야 돼요. 모양들이 그거와 동시에 이제 물에 던져도 환경에 오염되지 않는 그런 걸 두 개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아... 찰흙 같은 경우는 그냥 순수한 진흙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아 그쵸 이거 자연으로 다시 돌아가도 전혀 문제가 없는 애들이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다. 와! 아, 제키님, 화보 찍으러 오셨어요? 드디어 물수제비를 던지러 왔습니다.
한번 이걸로 제가 손을 펼까요? 재키 vs 루스제비 기계. 두 번. 이래서 우리는 기계를 만든 겁니다. 맞습니다. 인간은 나약합니다. 오케이, 그럼 도구로 한번 던져볼까요? 오케이, 렛츠고. 물수제비 이렇게 열심히 던지는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을걸요? 인정. 누가 물수제비를 이렇게까지 던져? 해볼까요? SS01 첫 번째 시도 갑니다! 와우, 갑니다. 과연, 과연, 과연. 오! 우와! 우와! 우와, 되게 끝까지 왔는데 거의? 진짜 거의 끝까지 왔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카메라가 못 따라갈 정도예요. 와, 이거 되는구나. 대박이다, 이게 제대로다. 와, 이거 되는구나. 와. 와. 보고 있나, 3109님. 진짜 찢었다. 솔직히 너무 허무하게 잘 돼가지고. 아, 근데 좀 어이없을 정도로 잘 되긴 하네요. 저기 볼 114개 만들었는데 지금. 우와. 야, 이거 몇 번인지 셀 수가 없다. 아니, 이거 셀 수가 없다는 게 뭔게 타고 가요, 물을. 야, 세상에. 오! 아, 저거 진짜 그걸로 걸려갔다. 야, 이건 몇 번이 아니라 비거리를 재야 될 것 같아, 비거리. 그러니까요. 어? 진짜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강 건너기 한번 해볼까요? 해보죠. 렛츠고, 강 건너기 렛츠고. 어? 공 어디였죠? 오, 다 왔어! 우리 계곡 가면은 물 장난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재밌어, 그냥 막연하게 재밌어. 진짜 재밌다. 이게 할 때마다 벌써 다 떠올리듯 달라요. 그러니까요. 아까 이쪽으로, 아까 이쪽으로 뭐 한번 이거 한번 해볼게요. 네. 오! 혹시 뭐 날리고 던지는 거 재밌어. 와. 와, 진짜 인간이 낼 수 없는 회전이다, 이거는. 진짜, 진짜. 이게 인간이 낼 수 없는 회전이야. 초드를 아무리 해봤자.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재키님. 네. 생각보다 되게 잘 돼 있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왜 기분이 안 좋으세요? 너무 잘 돼서요. 뭔 소리야 이게? 좀 시행착오가 있으면 몰랐을 텐데. 좀 시시하긴 하죠? 네, 너무 잘 돼. 아, 너무 잘 만들어버렸어. 아. My heart's been ripped wide open. So many mixed emotions. It's like I finally noticed. 확실히 돌이 좋은 거는 잘 날아가요. 돌 고르는 것도 실력이겠네요. 잘됐다. 오. 오. 재키님. 네. 잔잔한 물에서 던질 때보다 귀걸이가 좀 짧아진 것 같아요. 확실히 물결이 세서 돌이 많이 흔들리나 봐요. 그렇죠. 그 사물구이님 영상 보면은 돌이랑 물이 이루는 각도가 중요하다 그랬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출렁출렁 하고 있으면은 작은 돌이 부딪힐 때마다 색상이 계속 달라지는 거죠. 아까는 계속 탁탁탁탁탁 하고 갔는데 지금은 탁탁탁탁. 맞아, 좀 일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확실히. 아, 근데 지금 물 때마다 돌 너무 이뻐요. 갑자기 물수제비 넌 할 수 있어! 훌륭한 엔딩이었다. 불은 깔리면서 이제 딱 끝나잖아, 이럴 때. 그렇죠. Now my whole world's in motion.